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국방TV 특강 지식인 전혜원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도전을 뜻하는 문장입니다. 세상에 맞서 꿰부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10살 때 꾼 꿈을 10번 도전해서 이뤄내고 현재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따라 저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열정과 도전의 인생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저의 꿈은 아나운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TV를 보면서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들을 보면 부러웠고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연예입니다. 한동안 음악이 한자리에 만나는 그 독특한 축제란 거죠. 도전과 열정의 주인공 윤영미 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존하는 최장수 아나운서 맞나요? 생활 밀착형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영미 아나운서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강원도 홍천이라는 전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정말 촌 중에 촌 이제 거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홍천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3학년 그러니까 네. 10살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교 방송반 책임자셨던 거죠. 근데 우연하게 제가 이제 국어책을 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저를 픽업을 해서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 자리에 앉혀주신 거죠. 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가 된 거였는데 근데 그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에 전율같이 아 이거다. 평생 난 이걸 하고 싶다.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꿈이 생기면서 한 번도 그 꿈이 바뀌질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아나운서로 픽업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재능이 있었다는 뜻일 텐데. 그냥 목소리는 타고난 목소리가 있었고 남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었다거나 할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명찰을 이제 그 국민학교에서 달아줬거든요. 네. 3학년 3반 윤영미, 홍천 국민학교 아나운서 윤영미. 그래서 명찰을 두 개를 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를 온 동네에서 아나운서로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영미야, 너 아나운서야. 뭐 이리 와봐. 오늘 무슨 방송 했어? 이렇게. 동네에서 아나운서로 불러주니까 제가 아나운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난 아나운서 될 거야. 네. 저 아나운서 되고 싶어요. 유명한 아나운서가 돼서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만 번 외치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로 저의 꿈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뇌리에 그게 이제 박히게 되고 또 제 어떤 그 세포에 그게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저의 꿈을 이루게 해준 것이 그 명찰. 그 무엇으로 내가 불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 당시면 이제 국민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꿈을 키우신 거네요. 네. 근데 중학교 때 강원도를 이제 떠나시게 되잖아요. 네. 서울로 오시게 된 건데 네. 서울에 오셔서 적응 잘 되셨나요? 서울 상경기. 네. 쉽지 않았죠. 낯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네. 서울 아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깍쟁이고 막 이랬던 그런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의외로 서울 친구들이 굉장히 더 이렇게 순진하고 네, 잘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성격이 좀 활발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지는 걸 못 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늘
1등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네. 왜냐하면 저희 형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딸 중에 제가 이제 막내딸이고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1등을 해서 집에서도 인정받고 주목받아야 되겠다. 이랬던 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부도 1등을 못하면 막 밤새 공부를 해야 되고. 하여튼 약간 악착 같은? 이런 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골 아이 치고는 서울로 오자마자 거의 10등 안에 처음 들고 방송반 아나운서를 계속 또 하기도 했었고. 예. 와 정말 열정이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노력은 국어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정말 왜 그 창하는 사람들이 폭포 밑에서 왜 그 피가 나올 정도로 네, 피가 터질 때. 정도로 왜 득음한다 예.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목이 쉴 만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 저는 국어책을 읽었어요. 국어책을 읽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어떤 그 뭐 발음이라든가 뭐 전달력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발성 이런 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제가 어떤 남 앞에 서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으로는 고등학교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창덕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안국동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하철을 늘 타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왜 남자만 늘 방송하지? 여자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지하철 방송에서. 네, 네. 다음은 뭐 인천행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이런 건 무슨 남자만 방송을 해서 그 의문이 든 순간 제가 역장님을 찾아갔어요. 네. 아니 왜 역장님 남자 목소리만 나오죠? 제가 계속 3년 동안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여자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 했더니 아 여기는 위험한 공간이어서 여자가 방송하면 재수가 없어서 여자는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발끈했어요. 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창덕여고 학교 방송반 아나운서인데 제가 여기서 방송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뭐 돈 안 줄 건데 뭐 네가 할래?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겨울방 내내 청량역에서 돈 안 받고 방송을 한 거예요. 생방송으로? 그렇죠. 그때는 다 생방이었죠. 네. 마이크 이렇게 조그만 방송실이었어요. 마이크 하나 있고 네. 어떤 기계 앰프 있고 다음은 인천행 열차가 도착하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구경을 막 오고 그랬었어요. 정말 여자 목소리 처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개학을 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네. 역장님한테 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했더니 그분이 나는 네가 이틀 하다가 말 줄 알았다. 돈을 안 주니까. 네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창덕여고 방송반이었을 때 지금의 JTBC죠. TBC 네. 방송 거기를 제가 몇 번을 찾아갔어요. 녹음기를 이만한 걸 들고. 왜냐하면 너무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유명한 아나운서나 누구를 보면 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황인용 강부자 그때 두 분이 방송하던 네. 때였거든요. DJ 이종환 씨, 전영록, 양희은 씨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막 마이크 들이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냐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기가 찬 거죠. 네. 여자 고등학교 아이가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막 저러고 다니니까. 근데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기 방송에 저를 출연시키기도 하고. 와. 네, 그렇게 정말 무모한 도전이 삶의 어떤 물꼬를 굉장히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네. 그 후에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을 10번 이상 계속 보는데 계속 이제 그 비주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테스트에서.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춘천에서 1학년 대학 생활을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 1학년 대학 생활을 보낸 그 춘천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거예요. 춘천이란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안개의 도시, 호수의 도시. 네. 춘천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꿈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춘천 MBC 아나운서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백수 생활을 할 때 나는 춘천 MBC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했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면서 춘천 MBC 사장님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와, 대단하세요. 하나의 그냥 뭐 자기 뭐 이력서 같은 거죠. 어떻게 자라왔고 내가 왜 꿈을 키웠으며 춘천음식시 아나운서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그 글을 제가 써서 우체국 가서 이제 등기를 붙였죠. 아. 그러면서는 사실 뭐 이게 사장님한테까지 갈까? 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비서가 보고 뭐 커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만에 하나라는 걸 믿었죠. 이게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 근데 정말 사흘 만에 전화가 왔어요. 왔어요? 네. 그 편지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찰, 국민학교 때 그 명찰이 제 인생의 어떤 굉장히 첫 번째 도우미였다면 네. 두 번째 저의 도우미는 그 편지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 편지를 보셨고 너무 감동을 하셨다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마침 두 달 후에 시험이 있다. 아. 시험이 있는데 춘천 사람만 뽑기로 했대요. 서울 사람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윤영미 씨한테만 주겠다. 되게 할 수는 네. 없으나 시험은 내가 서울 사람임에도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 너무 감동을 했다, 당신의 편지에. 그 시험을 보게 됐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여자 아나운서 3명 뽑는데 제가 네.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계에 발을 들이게 됐죠. 사장님한테 편지 쓴 건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회를 얻어서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수없이 또 떨어져 보셨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네. 아,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 아나운서 됐어! 라고 외치고 싶었던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런데 네. 그게 또 좋은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왜요?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더 큰 꿈이? 예, 예. 저희 엄마가 서울에서 제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강원도에만 방송이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 방송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고 서울 아나운서들은 더 멋있어 보이고 그 당시 네,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갈 수 있을까?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생각만 하고 계시고 방법을 또 계속 모르셨던 거네요? 방법이 없었죠. 다시 시험 없었어요? 보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미 나이는 너무 찼고 아~ 나이 제한이 있었으니까 뭐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마침 1991년도가 됐는데 SBS라는 민영방송이 최초로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입 아나운서 갖고는 방송이 안 되니까 경력 아나운서 뽑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네. 당연히 제가 이력서를 넣었죠. 근데 정말 꿈같이 기적같이 제가 거의 여자 아나운서 중에는 1차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때 또 인원을 많이 뽑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전 지방에 정말 이름 없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나 그랬거든요. 이름 없는 아나운서였고 MBC KBS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나운서들이 많이 지망을 했는데 그 아나운서들보다 먼저 제가 합격이 돼서 SBS의 문을 연 그 창사 개국공신 아나운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3.5MHz SBS 방송을 시작합니다. 짠짜라짠! 막 장관들 오고 뭐 난리가 나고 신문에 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뭐. 첫 방송하신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손석기 아나운서하고 둘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제 화제가 됐었고 두 번째 제 인생의 최고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서울에 와서 또 노력을 또 많이 했었어야 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네. 한 20명 정도 이제 아나운서실이 꾸려졌는데 네.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열몇 명 정도 됐고 줄을 만약에 세운다면 저는 정말 꼴찌였어요.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나운서였죠. 그러니까 저한테 방송을 맡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후배 여자 아나운서들이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어머 나 시간인데 내가 할까?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방송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인정이라 그럴까요? 뭐 대단한 화려한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저 아나운서가 하면 참 뭔가 그냥 안심하고 믿고 맡겨도 되고 뭐 그런 아나운서라는 예. 이제 이미지 형성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좀 큰 방송을 맡게 됐죠. 아. 뭐 리포터를 하게 돼서 지방 가서 뭐 맛집 취재를 한다든가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서 뭐 어떤 그 교통 관련된 방송을 뭐 한다든가 명절이나 뭐 이러면서 이제 제 방송이라는 걸 조금씩 맡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노력들이 또 쌓이고 쌓여서 최초 수식어를 또 얻으셨어요. 여성 스포츠캐스터. 그것도 사실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인지도 없는 그런 방송만 쭉 하다 보니까 SBS가 민영방송이고 이러다 잘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임팩트 있는 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나운서의 유일한 영역은 그때 스포츠 중계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스포츠 중계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방송 여자들이 했었어요. 볼링이라든가 뭐 방송들 뭐 이런 거. 그런 건 여자가 했었는데 그런 걸 해서는 제가 이름을 못 세우겠더라고요. 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구, 농구, 야구를 생각을 했는데 축구는 거의 중계가 많지 않았고 워낙 또 그 벽이 두꺼웠고 농구는 프로농구도 없었고 프로야구가 있더라고요. 야구는 거의 겨울 빼곤 다 하잖아요. 매일 했어요. 네. 봄부터 가을까지. 네. 그래서 1년 동안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말 고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시를 했어도. 너무너무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1년 동안 프로야구 중계를 제가 연습을 했죠. 그때 제가 살이 거의 10kg가 빠졌어요. 와. 새벽에 나가서 방송하고 2, 3시에 퇴근해서 잠실 야구장에 나가서 야구를 보고 집에 밤에 돌아와서 또 야구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또 흉내내고 차 안에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또 흉내내는 거. 네, 좋습니다. 왼쪽으로 쭉쭉 날아가는 홈런이야. 뭐 3할 7푼 5리 이종범 선수 지금 타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1할 7푼 5리 자, 초구는 바깥쪽 보린다. 온볼에서 2구, 2구는 스트라이크, 1은 1. 제가 3구 쳤습니다. 이거를 그거를 흉내를 내고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계진 아나운서가 네. 저희 팀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분이 저의 정말 세 번째 은인이었어요. 제가 야구 공부를 하는 걸 그분이 아시고 네. 1년이 지난 다음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시더라고요. 봄에. 왜요? 시범 경기 한 데 가서 야구 중계를 녹음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오디션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0만 원짜리 갖고 대전구장에 가서 외야에 그 겨울에 앉아서 녹음을 시작을 했죠. 아, 경기 보면서 네, 실전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이게 막 경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입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나 진짜 양,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네. 이거를 기차 안에서 듣고 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엉망진창 개판이어서. 어쨌든 그 테이블 이제 이계진 팀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분이 전 회사의 간부들을 시사실에 모아놓고 진짜 오디션을 하게 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홍보 효과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 탄생 SBS가 탄생시켰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자. 네. 그래서 제가 1994년도 4월 7일 날 광주에 가서 해태와 한화의 첫 경기를 제가 4회부터 중계를 했죠. 근데 드라마틱한 게 네. 제가 중계석에 앉자마자 한화의 강석천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제가 그래서 중계석에 앉자마자 첫 일성이 홈런이었어요. 앉자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프로야구캐스터 윤영배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타석에는 한화의 강석천 선수 홈런! 이렇게 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때. 자, 네 인생은 홈런이야. 그냥 내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그런 느낌? 너 너무 수고했다. 너 진짜 사느라 애썼다. 너 프로야구 중계하느라고 1년 동안 진짜 애썼다. 네. 막 그런 그 느낌이 막 오면서 네 인생은 이제 홈런이야. 막 이런 그 북받쳐오르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신문에 뭐 잡지에 뭐 진짜 온갖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유명세를 얻게 됐죠. 지금 뭐 장성규 씨나 아니면 전현무 씨나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 아나테이너의 시작은 또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예. SBS가 아나테이너를 한번 양성해보자.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이 예능 프로를 잘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항상 이제 그 고고한 이미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워낙 연예인들이 많이 아나운서 영역을 침범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예능을 한번 해보자. 아나운서들의 어떤 틀을 좀 깨보자. 뭐 이런 의미로 추석 특집으로 아나운서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뭐 패러디에서 대결하는 그런 네. 특집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또 가장 나이 많은 제가 또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발라드 이런 거 하면 좀 별로 임팩트가 없으니까 네. 좀 센 거 하자. 센 거. 그래서 제가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을 흉내를 낸 거예요. 네. 아우 그때 엄청 이슈였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대상을 받으면서 엽기 아나운서로 네,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설 특집으로 또 이박사 흉내내서 대상 받고 뭐 인순이 씨 흉내도 내고 뭐 여러 이제 가수들 흉내내고 그러면서 연예 프로그램 하게 됐고 뭐 여러 예능 프로에 나가서 좀 활약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에서 예능 아나운서로 자리매김을 다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예능 아나운서로서 제가 그만둘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네. 예능 프로를 많이 했어요. 근데 SBS를 또 네. 문을 또 닫고 나오게 되셨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또? 내가 SBS에서 정년까지 계속 있게 되면 현장에서 활발하게 방송하는 방송인이 아니라 그냥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 간부로서의 어떤 임원으로서의 뭐 그런 이제 길이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영원한 방송인이 되고 싶었어요. SBS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간 좀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때를 좀 봤죠. 이미 이제 50이 딱 됐고 제가 방송 생활한 지가 그때가 25년째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네. 그런 우리 안을 박차고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또 마침 운이 좋게 종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종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가 마련이 된 거였고 그러면서 좀 제가 영역을 확대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기가 이제 2011년부터 네.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오게 된 거였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결단의 타이밍도 참 그때그때 좋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좀 더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발전이 없고. 근데 자꾸 뭔가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깨야지 그게 뭔가 또 다른 것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단을 했다면 거기에 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뭔가 제가 갖춘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왔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지 않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그 삶의 연속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 오늘의 주인공 윤영미 아나운서께서 오늘 우리 장병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어떤 그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기를 20대를 보냈다면 군대에 있는 그 동안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발적인 그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정말 그 브릿지적인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좀 잘 아시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차게 탄탄하게 가꾸는 그런 시간임을 자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에머슨의 말인데요.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고 또 그 기회를 발판 삼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일. 우리 장병 여러분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을 갖고 지금까지 온 어쩌면 열등감과 결핍감 이런 거로 시달리는 청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제가 엄마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 하지만 너희가 노력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야.
지금부터 네가 플러스적인 것을 네가 쌓았으면 좋겠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예를 들면 뭔가 이력서를 넣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하면 저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해요.